1년 동안 이제 어떻게 준비해오면서 시행착오가 너무 많았는데 이제 솔직히 그 1년 동안 정말 힘든 것도 많았고 걱정도 많았고 이제 사고도 많았는데 이제 그에 대해서 이제 좌절할 때도 있었지만은 이제 오늘 축제를 개최를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저희와 함께 해주시게 돼서 그동안에 힘들었던 거에 대한 어떤 뭐 보상이라고 해야 될까요? 그런 걸 이제 받는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쁩니다. 경상남도가 없어지지 않는 한은 경남 키오마 축제는 평생 계속될 겁니다.